두산베어스 양석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정말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오늘 같은 경기 마치고 나면 좀 어떠십니까? 일단 오늘 같은 경기는 정말 선수들도 조금 긴장감 넘치고 재밌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, 이기면 두 배로 기쁜 것 같고 또 지면 두 배로 힘 빠지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경기에 앞서서 박용태 위원에게 내일 선수 공략법을 아직 못 찾았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거짓말 치신 겁니까? 아니요. 원래 지금까지 올 시즌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진짜 공략법을 못 찾아서 오늘도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, 오늘은 좀 운이 좋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운이 좋다고 하기에는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. 좀 첫 번째 홈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. 좀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까요? 앞서 두 번 맞대결 했을 때 초구에는 좀 몸쪽 투심을 많이 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초구는 빠른 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재스윙을 하자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잘 치는 코스에 들어와서 홈런이 됐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홈런 당시에는 정말 이 두 선수의 수싸움이 대단했습니다. 양석환 선수도 좀 긴장했지만 재밌다고 느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내일 선수랑 진짜 뭐 눈에 안 보이지만 수싸움을 저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것도 뭐 가운데 약간 몰린 실투여가지고 제 운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. 네, 오늘 이렇게 참 모처럼 만에 잠실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려냈습니다. 사실 잠실을 홈구장으로 쓰면서 이 홈런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좀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적도 있잖아요. 좀 최근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? 매년 잠실에서 야구를 하지만 매년 크다고 느끼는 중이고, 뭐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들기 때문에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. 연장승부도 참 많고요. 또 이럴 때일수록 체력관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좀 어떻게 체력관리하고 계십니까? 일단 저희 뭐 감독님이야 스텝에서 저희 뭐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내내 좀 힘든 경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훈련 시간이나 양이나 이런 걸 조절해주고 계셔서 선수들도 거기에 맞게 개개인이 좀 더 조절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에 앞서서 이제 타율보다는 장타율에 그냥 올인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. 좀 그런 부분이 좀 타석에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을까요? 일단 사실 올해 뭐 팀은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저 스스로 개인 성적은 굉장히 힘든 초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용태기 형께서 쪽팔리게 2할 오픈은 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2할 오픈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박용태 위원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. 용태 네. 위원님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. 오늘 좋은 기를 저한테 주신 것 같고 보실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기장을 지켜준 또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일단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등에 업고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선수들도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고, 아직 두 경기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또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양석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